1919년 만세운동이 벌어지던 당시 아우네에는 대한성공회 병천교회에서 운영하는 진명학교가 있었다. 예, 좀 보이는 데가 이게 예. 아우네 장터입니다. 네, 예. 굉장히 넓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그렇죠. 네. 예. 아우네 장터 만세 운동할 때가 바로 예. 여기. 여기 지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헐렸지만 몇 년 전에 헐렸습니다. 예. 네. 그 지서가 있는데 그 지서 앞으로 군중들이 예. 몰려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헌병 주재소였죠. 예, 예. 헌병들이 주재하고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럼 여기 장터에서 이제 그 할아버님과 증조 할머님, 그 최정철 지사님 여기서. 주재소. 바로 앞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예. 진명학교는 이게 다 이게 성공의 터거든요. 네, 진명학교는 넓으네요. 저 길가 예. 저 앞에 네. 그 기와집으로 그 당시에 예. 기와집으로 있던 터 네. 조기 있었으리라 저희가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예. 저기 이제 앞에 아우네 장터에서 열린 만세 운동은 성공의 병천교회가 운영하던 진명학교의 교사 김구웅의 지휘 아래. 교인들과 지역 유지, 젊은 청년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네.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독립의 의지와 네. 그다음에 그 유관순 열사로부터 들은 고향에 돌아온 그 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물론 제자입니다 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네.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귀합해서 네. 예, 이제 거사를 예, 계획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거사를 한 보름 동안 네. 예, 계획하고 네. 이제 유관순 열사와 그 이제 학생들이 같이 네. 태극기를 이 진명학교에서 만들고 네. 해서 이제 치밀한 계획을 짜서 네. 4월 1일 날 만세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우네 장터 만세 운동에서 성공의 병천교회와 진명학교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엔 최정철 지사와 그의 아들 김구웅 의사가 잠들어 있는 묘소를 찾았다. 천안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의 주역이지만 현장에서 순국하며 그동안 그 공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애국지사가 지금 이곳에 잠들어 있다. 저 어른들한테 말씀 들은 겁니다. 증조 할머니가 네. 이제 할아버지 운동하고 이렇게 그 할아버지 이제 제일 먼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침 아프게 차두를 싸가지고 외병한테 던지면서 우리나라 내내 찾더니 뭐 잘못이냐 막 던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시신 후에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개머리판이로 총검을 해서 두개골이 박살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마음을 격분을 짓지 못해요. 그래서 참. 아들아, 외놈 칼에 붉은 피 쏟으며 숨져간 아들아, 애미는 저들이 내 심장에 꽂은 칼을 보고 피가 끓었다. 천인 공로할 조선인 학살의 피오름 하며 내가 쏟은 피, 애미가 흘린 피 결코 헛되지 않길. 천안 지역에서는 병천면 외에도 목천, 성환, 입장면 등 다양한 곳에서 3.1 운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9년 3월 20일 유관순 열사가 참여했던 4월 1일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보다 10여일 앞선 날 입장면 양대리 시장에서 열린 양대리 만세운동은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대표적인 독립만세운동으로 그 중심에는 10대 여학생들이 있었다. 당시 충청도의 삼숙으로 불렸다는 광명여학교 재학생 중 한 명. 한희순 지사의 후손을 만나 그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희 어머님 한희순은 1919년 3월 20일
천안 입장면 양대리에서 만세 사건을 주도하셨는데, 처음에 임영신 씨가 이제 주도를 하셔서 광명 여학교의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제자로 저희 어머님하고 황현숙 씨, 민원숙 씨, 저희 어머님도 이제 예명으로 한도숙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충청도 삼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첫 만세 사건이 이제 일어난 후로 태극기를 밤새도록 수작업으로 수백 장을 만들고. 한희순과 함께 양대리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황금순과 민옥금. 이들 세 명은 모두 일제강점기 양대리에 있었던 기독교계 학교 광명여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함께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를 손수 제작하며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그렇게 이들은 태극기에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처음에 그 광명여학교 학생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저희 삼수가 이제 앞장서고, 그래서 장날에 이제 가면서 그 광부들도 같이 합세하고 또 시위군중들이 늘어서 한 600여 명이 나중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고. 한희순, 황금순, 민옥근. 이 광명여학교 재학생 3명이 주도한 천안 양대리 만세운동은 광부들의 만세 시위로 이어지며 결국 항일 불꽃을 퍼뜨렸다. 그렇게 양대리 시장에서 시작된 시위 행진은 화장리에 있는 입장장터로까지 이어졌는데, 이날 군중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한희순 지사는 일경에게 체포되고 이후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게 됐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17살에 불과했다. 바로 그 감옥에 열흘 후에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 그 만세 사건으로 유관순 열사가 바로 어머님 방에 들어와서 두 분이 친하게 지내셨고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상당히 배가 고파해서 저희 어머님이 같이 식사를 또 놀아드리고 또 사식이 들어오면은 같이 놀아 먹다가 간수들한테 야도맞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기자 최은희 씨가 지은 조국을 찾기까지 중편에서도 천안 양대리 만세운동을 소개한 글이 등장한다. 뒤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옆에 이제 민원숙 씨, 충청도의 삼숙으로 불렸던 광명여학교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중 한희순 지사는 향년 78세로 별세하였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구멍가게 노파가 된 구국의 별. 74년 3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1919년 전 국민이 민족운동의 열기로 달아올랐을 때 공주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3.1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4월 1일 공주면 공주시장에서 진행된 만세운동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3.1운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명학교를 졸업한 그 박창래라는 졸업생이 서울서 직접 온양 아산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공주로 와서
서울의 독립운동 사실과 독립가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전해 주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이후 4월 1일 공주 영명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 만세운동이 전개되는데 이 학교 졸업생이었던 김현경 지사 역시 공주시장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만세운동 당일날 이제 유관순 오빠랑 같이 현장에서 만세운동 하다가 이제 이분도 이제 잡혀 들어갔었죠. 보통 이분을 이제 그 혹풀이 영감 집 딸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 김현경 지사님은 김현경 지사의 후손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후손이 살고 있는 이곳 제안리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이 벌어졌던 곳이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이루어졌던 식민지배 역사의 아픔이 담긴 그곳. 일본의 학살로 참혹했던 그 현장에는 순국한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현재 자리하고 있다. 저 할머니는 1897년 6월에 태어나셨고 그 후 1919년 4월 공주시장 만세운동에 참가하셔 영명여학교 교사들과 천석철 목사님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는 23살이셨고 처녀의 나이로 만세운동에 참가하셨습니다. 3월 2일 날 김광해라는 선생님이 학교 조교인 김수철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의 실행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준석이라든지 노명우라든지 강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직접 학교로 불러서 모여서 3월 31일 날 독립선언서를 직접 천매를 인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주 영명학교 재학생이었던 유준석을 비롯해 노명우, 강윤 등이 함께 모여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4월 1일 오후 2시경 태극기를 들고 공주시장에 나와 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한 사람이 바로 김현경 지사다. 만세 도중 저희 할머니는 말탄 일경에 칼에 의하여 머리 왼쪽을 맞으시고 깨어나 보니 주치소 의무실에 들어놓어 있었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일로 체포된 김현경 지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데 거기서 유관순 열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관순 열사는 매를 하도 많이 맞아갖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등 쪽은 구레이가 지나간 것처럼 째측 자극이 남아있었고 할머니께서 제발 좀 참고 건강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감옥소 안에서 만세만 불렀다고 합니다. 할머니 출감 후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미국 선교사와 함께 할머니가 유관순 열사에 염을 해서 갖다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3.1 여성 동지회에서 발간한 3.1 여성이라는 책자에도 그녀에 관한 글이 실렸다. 유관순의 시신을 인수해 손수 만든 수의를 입혀주고 공주시장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김현경 지사다.